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직전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무려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요? 선수들이 자신감이 붙으니까 일단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. 거기에 또 승원이가 또 그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세터를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또 무엇보다 시즌 전부터 고민을 하셨던 문성민 선수의 활용법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. 해답을 찾으셨는지요?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. 또 선미가 잘 하는 거, 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선미가 경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상황과 또 상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레프트 한 자리에는 어떤 선수부터 볼 수 있나요? 네, 일단 선미가 먼저 출발하고요. 또 상황에서 후위에 또 나갔을 때는 또 주영이가 가끔 또 투입되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풀세트 무패 행진입니다. 시즌 중반인 현재 더 조직력이 강해졌다는 평가인데 좀 감독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? 5세트 선수들이 뭐 집중력이 좋아진 거는 확실한데 뭐 그 집중력을 첫 세트부터 하면 저 얼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고무적인 점이 송희채 선수가 또 기다림에 보답을 하면서 삼각편대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? 첫 번째는 뭐 리시브입니다. 리시브가 좀 됐을 때는 김영기 세터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리시브가 흔들릴 때는 뭐 그 형진이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냐 안 되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지난 맞대결에서는 물론 좋은 기억이 있지만 오늘 현대의 강서브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. 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? 제일 힘들죠. 뭐 강서브 들어오면 코스가 좋으면 그거는 뭐 괜찮지만 뭐 찬스볼 들어오는 걸 먹으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뭐 서브리시 연습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뭐 타이스도 거기에 대한 집중력을 많이 하기로 했고 오늘 리시브만 버텨주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.